안녕하세요. 유튜브 쉘. 오늘 데스턴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파트너 2022 최초로 제가 패션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레요. 지금 봤을 때는 미래전 이런 느낌이 직접 해보면서 신랄하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18.2 패치 리포트 시작합니다. 드디어 8x8 크기의 신규맵 데스턴이 나왔습니다. 과거 북미 최고의 도시였지만 폭풍과 홍수로 대부분의 지역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데스턴에 초고층 빌딩이 등장하면서 어센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센더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 먼저 가보게. 오! 상대방이 쓰는 중에는 못 쓰네요. 네, 한 명 저 등간기가 있어요. 어, 이거 엄청 빠르다. 중간에 내릴 수 있나? 어, 내려지네? 아, 이렇게 위에 있는 애가 다운이 될 순 없겠다.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죽으면 다시 살리고 죽으면 다시 살리고 하면 되니까 올라가려면 일로 올라와야 되잖아. 맞지. 사실 위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날라서 이런 용도로 낙하산 무한으로 근데 약간 이런 걸로 재밌게. 오! 이게 약간 나 같은 초보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게 센스 있네요. 보여? PUBG 맵 이곳저곳에 셀타워가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저거 송전탑, 이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라 들었어요.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원하는 대로 F를 누르면 그쪽으로 날아간다. 출로. 아, 이런 느낌. 일부 고층 건물에는 드론 룸이 숨겨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좋은 템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 어? 저런 거 드론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했거든요. 직접 걸어갈 순 없고 드론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키카드가 있어요. 보안 키카드. 오. 잠겨있는 보안문을 여는 일회용 키카드. 이 키카드로 비밀의 방 문을 열러 가볼까요? 그래, 여기 있다. 형! 애탑! 단 10발. 어? 조금 적다? 어, 파츠 없고. 어, 삼각. 약간 좀 미니. 근데 무조건 보급총은 준다. 어, 이런 느낌이네. 섭섭하네. 근데 여기서는 못 볼 것 같은데 큰 데 있는 보안문을 열면 옆에 있는 보안문도 파열이. 되게 큰 보안문? 어, 여기 비밀의 방. 어? 늘풍. 여기 비밀의 방이 문이 두 개야. 여기 근데 같은 방으로 이어져 있어. 이거 아닐까? 한번 써볼까? 내가 이쪽만 볼게. 내가 이걸 쓰면은? 오. 거기도 열렸어? 오. 그루자 있고 삼뚝 있고. 오, MK14 있고. 아, 두 개 주네. 어, 이거 안에 하나 더 있다, 방이. 어? 이거 뭐야? 아, 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이 생기네. 이쪽과 이어지는. 데스턴의 주유소는 진짜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폭발할지도 몰라요. 주유구 자스? 한번 써봐. 꾹 누르면 10초가 걸리네. 값이 비싼데. 막 BRDM 같이 연료 많이 먹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자, BRDM 피가 다 줄었기 때문에 제일 다 차면 진짜 모든 차가 다 차는 거야. 사실. 와, 풀로 차네. 와, 어떤 차든 다 풀로 채워주나 보네. 이 가스를 쏘면 불 붙어서 터진다고 했어. 오, 이렇게 주변에 다 터지네. 아, 역시 BRDM 반피 달았어. 아, 진짜? 반피가 달았어? 차를 타고 있어볼까? 다시 풀비. 에이, 설마 죽기야 하겠어. 쿠쿠루 빙봉. 오! 이거 터지자마자 바로 터져야 되는데, 뭔지 알지? 그래야 이제 그래야 30분 앞에 진짜 터뜨려가지고. 절대 내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할 거고요. 네. 아. 예? 악질한테 악질이라고 하는 거 반칙입니다. 데스턴만의 신총 바로 512 샷건입니다. 오, 신총. 오, 신총. 512? 자, 날 짜라. 오, 반피가 닿았는데? 와, 머리 안 돼. 아, 카고팔이야? 근데 이게 한 방에 데미지가 반이 달면. 아, 이거 반동이 좌우도 엄청 튀고 위아래도 엄청 튀어서. 오, 잠시만. 앵글 달면 봐봐. 쏠 수 있겠는데? 차를 한 대 해볼까? 봐봐. 와. 내려 내려 내려. 와, 와. 용량이 30이나 돼. 24발. 근데 아까 20발 떨어져 있었잖아, 바닥에. 근데 이게 보면 총알이 수급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AR로 쓰기엔 좀 그렇다. 자, 샷건 써보도록 할게요. 에이, 안 죽어? 오, 그냥 샷건이 더 세긴 하다. 연사가 된다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미라마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지형이 조금씩 변해서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해졌고 건물 퀄리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지역에도 차량 스폰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빅캔디와 테이고에서도 쿠페 알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제약서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 도안을 얻고 제약서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제약하세요. 단종된 스킨도 만들 수 있고 제약서만의 특별한 한정 스킨도 있답니다. 데스턴 출시 기념 새 서바이벌 패스 출시. 이번 패스에 뭐 들어가 있는지 좀 볼까요? 야 산뚝 봐. 어 이거 트레일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코카인이잖아. 뭐야, 코카인 테스트. 아. 아 너무 싫. 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패치워트를 참고해 주세요. 어땠나요? 나오면 전대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있어요. 아 일주일은 여기 살 거라고. 이번 업데이트 배틀그라운드가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준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배그 팬 여러분들도 아직 배그 죽지 않았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싶은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큰 업데이트 때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